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뭐 흔히들 하는 뭐 CS 강의라든지 뭐 비즈니스 매너나 뭐 불만 고객 응대법 이런 강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통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구 자료나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볼때 제가 알고 있는 뭐 저만의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 사람들 말로는 오피셜이 아니라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혹시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강의했을 때 어디에서 주로 보시고 어디에서 직접 찾아봤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찾아보는 거는 책. 책. 책에서 제일 많이 그 자료 소스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물론 내 생각에 뇌피셜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뭔가 하기에는 당연히 좀 무리수가 있죠. 리스크가 크고. 근데 책이라던가 또 논문 자료 같은 거나 통계 자료가 모여져 있는 어떤 사이트들 같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들 좀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참고했었고,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도움 또 됐고,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참고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내 거를 또 다르게 만드는 수정하는 과정도 많이 거쳤던 것 같고, 저는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예능, TV, 드라마. 사실 이런 거에서도 그냥 재밌는 예시라던가 그런 거를 같은 고객인데 뭐 웃으세요 이런 것도 거기서에 나오는 예시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TV에서 나오는 자료, 신문, 뭐 모든 그냥 관심 가지면 모든 게다 자료가 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광고판을 봐도 저 문구 하나가 너무 그 고객 응대에 쓰고 싶은 자료다? 그럼 저는 무조건 찍어가고, 가다가 기억에 남으면 무조건 다 메모하고, 스크랩하고, 기사 같은 거다 스크랩하고,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객 응대 CS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카테고리에 분류를 했었어.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떤 갑자기 불만 고객 응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스크랩 해놓은 것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저한테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놓고 파일이라던가 휴대폰이라던가 메모 어플이라던가 이런 거에다가 다 해놓은 다음에 내가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그런 걸 기억을 못하니까 이때 이 자료 내가 스크랩에서 썼지 하면서 그거 보면서 출처 정확히 밝히고 그걸 가지고 PPT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눈이 그때는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는 좀 아닌데 사실 그때 제일 많이 성장했어요. CS 그런 PPT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언제 한번 시작하기 전에 다른 데서 검토 같은 걸 받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아니요. 검토 받을 때가 사실 없었죠. 아, 근데 그런 검토를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그건 컨설팅을 지금 해요. 유료로 하는데 1대1로 하거든요. 제안서랑 강의 자료 컨설팅이랑 강의 스킬 컨설팅을 1대1로 해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 모르잖아요. 제가 어느 그렇죠. 수준이고 뭐가 보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누가 웬만하면은. 그리고 강의를 들은 사람도 그냥 불만족하고 끝이지. 사실 저 사람은 이런 걸 고쳐야 돼, 저런 거 이런 거 얘기해 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모르니까 막 10년 가까이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했지만, 생각해 보면 초보 강사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프리랜서들에게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그런 거를 이제 그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근데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한 강사님 제안서 컨설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도 밤새서 몇날 며칠 만든 제안서지만 사실 저한테 가지고 오면 다 바뀌거든요. 왜냐면은 시야가 완전히 달라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강사로서 보는 것. 근데 저도 10년 가까이 강사로서 봤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저는 사실 그런 게 없이 그냥 했어요. 하면서 보고 배우면서, 저런 건 저렇게 하는구나, 저 강사님 저렇게 하는구나, 막 외부 강의 되게 많이 듣고, 그러면서 보완을 계속했죠. 저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런 상품이 있는지는 또 한번 필요해요. 프리랜서 강사라면 더 필요해요.